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링 업체 강민행입니다. 자, 2023 9평이 4주 후로 다가왔어요. 네. 이 올해 2023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은 다 응시를 하겠죠. 예,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예,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재수생과 재학생들이 모두 함께 실력을 겨루는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자, 이번 캐스트에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 9평 물리학 1 벼락치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제 벼락치기 같이 이렇게 뭔가 좀 이 어감 자체가 운을 바라는 것 같잖아. 그치? 갑자기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막 잠깐 반짝해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제 벼락치기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뭐 캐스트를 올린 적이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 물리학 원이라는 것이 사실 벼락치기에서 되는 게 아니잖아. 수능은 사실 어떻게 뭘 벼락치기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과탐 같은 경우가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정확하게 내가 딱 알려줄 거야. 어떤 대상이 무엇을 목표로 9평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낼 것인가, 이렇게 제안을 딱 걸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목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캐스트의 목표는 물리학원 이 벼락치기를 활용을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거야. 당연히 벼락치기라는 거는 지금 내 상황이 좀 미진하더라도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거, 그걸 목표로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벼락치기를 활용을 하셔서 활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을 잘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력을 향상하는 것을 꾀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예, 이걸 꾀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목표는 일단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즉 지금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어요. 대상을 한번 딱 한정 짓는다면 대상은 현재 3등급 이하입니다. 알겠죠? 3등급 이하. 1, 2등급이 아니에요. 1, 2등급이 확보가 되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자기만의 학습법으로 지금 계획을 짜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3등급 이하. 1, 2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3등급, 4등급, 뭐 5등급 뭐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노베이스는 아니다. 노베는 아니야. 노베는 아닌데 1, 2등급을 받아본 적은 없어. 즉 개념을 어떻게 뭐 어느 부분은 좀 돼 있고 안 돼 있고 뭐 이런 학생들.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더럽게 점수 안 나오네 불리. 지금 반포기 상태. 딱 봤을 때 반포기 상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목표를 삼아서 실력 향상을 하면서 벼락치기를 활용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2등급을 확보하고 싶은 거야. 9평에서 2등급을 목표로 가고 싶은 친구들 있죠. 2등급만 나오면 참 행복하겠다. 아,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목표는 2등급인 거야. 알겠죠? 예.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즉 4주 동안, 한 달이 좀 안 남았어. 8월 31일인데 아마 이게 내일 올라가기 때문에 한 4주 딱 남았을 것 같아요. 딱 4주 남았을 거예요. 28일 정도? 28일? 28일 후. 우리는 이제 어떤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것인가. 아, 이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방향성을 이야기해 줄게. 방향성. 이 28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2등급을 뽑아낼 것인가라는 것인데, 자, 지금 너희들이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1, 2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뭐 35점, 40점은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35점 이하 정도로 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잘 나와봐서 37점 뭐 이 정도. 수능이랑 비슷한 난이도라고 한다면 작년 수능 따지면 35점 이하가 될 것이야. 내 모의고사로 따지면 특난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30점이 안 나오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킬러 주제만 틀리는 게 아니죠. 킬러만 틀리는 게 뉴턴 역학 킬러 있지, 그지? 뉴턴 역학 준 킬러 있지. 그 두 개만 틀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막 틀려요. 뭐 전 물질파 나오면 막 틀리고, 파동의 간섭도 간섭의 원리를 내면 틀리고, 전반사 어려우면 틀리고, 전기력 자기장은 요즘에 준 킬러 이상으로 나오니까 틀리고. 뭐 다 틀려. 특상 틀리고, 열역학 작년 수능처럼 나오거나 이번 6평도 이렇게 쉽지 않았죠?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고, 뭐 막 비역학에서 막 날아가는 거야. 뉴턴역학이 6문제인 거 아시죠? 1단원의 뉴턴역학이 6문제, 특상성이론 1문제, 열역학 1문제. 그쵸?
예, 그리고 핵변환이 한 문제가 나오지. 그래서 1단원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 뉴턴 역학이 6문제인데 그 안에 이제 준킬러 킬러가 2개 또는 3개가 있어. 자, 방향성은 뭐냐면요. 이런 방향성을 하는 거야. 비킬러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틀리지 않게. 즉, 비킬러를 엔젤을 활용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엔젤을 활용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실모, 일반적으로 실전 모의고사라는 거지. 실모를 이제 플러스 알파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킬러를 다 맞잖아? 그럼 사실상 거의 2등급이에요. 킬러가 두개 아니면 세 개거든. 그러니까 준킬러 정도 수준까지 이제 맞추기를 원하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이 비킬러들 중에 킬러가 아닌 것들, 이 엔젤을 활용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대부분 어떤 걸 위주로 가는 거냐면 비역학 위주로 가는 거야. 역학이 아닌 거. 뉴턴 역학이 아닌 비역학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역학 안 하고 있나요? 최소화하는 거죠. 뉴턴 역학을. 뉴턴 역학은 킬러 문제를 맞추려면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목표가 지금 벼락치기로 2등급을 뽑는 거라면 잠시 이제 그런 역학 문제들을 잠시 좀 줄여가지고 학습 비중을 줄인 다음에 9평 이후로 보류를 시키는 거야. 9평 이후로 보류를 시켜서 지금 당장은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9평을 준비하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알고 계시지만 이거 봐. 알고 계시겠지만 비역학 있잖아. 비역학이 14문항입니다. 뉴턴 역학이 아닌 게 14문항이에요. 14문항. 알겠지? 역학을 너희들 6개를 다 포기해도 4등급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래서 4등급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역학이 6문항이 나오는데 6개 중에 준킬러랑 킬러 합치면 3개쯤이라고 합시다. 많을 때 3개인데 역학 기초 문항이 3문항이 있어요. 알겠죠? 3문. 요렇게 되어 있거든. 요두 개를 다 맞자라는 걸 목표로 가는 거예요. 요거. 요거를 다 맞으면 합치면 몇 문제예요? 17문항이잖아, 17문항. 17문항을 모두 맞으면 이건, 빼박 2등급입니다. 알겠죠? 그냥 2등급이요, 2등급. 모두 맞았다고 가정하게 되면 2등급. 그러니까, 역학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초 문항들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17문항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1, 2등급이 하는 방식이 아니야, 지금. 알고 있죠? 네, 1, 2등급이 하는 방식이 아니고, 1, 2등급이 한 번도 안 나온 친구들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해보겠다. 자, 그럼 이걸 일반적으로 개념커리라는 것이 있고, 모든 선생님들이 개념커리, 그리고 기출커리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킬러 분석하는 커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특강이라는 킬러 커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전 엔제, 전범위 엔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5가지가 일반적이잖아. 그치? 크게 보면 개념 문풀 파이널이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하면 개념 기출, 그쵸? 그리고 킬러, 엔제,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5개 단계로 나뉘잖아요. 이걸 일단 설명이 용이함을 위해서 일단 제 수업 커리를 이용해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4주차까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기준 이제 학습 플랜을 좀 제공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줘라 라는 거지. 무조건 꼭 이렇게 하는 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너무 반포기 상태로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을 취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차별로 한번 얘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주차별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념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1주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지금 딱 업로드 되면 수요일날 업로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캐스트가 4주 후면 바로 그 평가원 시험이 딱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4주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4개의 주차, 4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주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 게 좋냐면 자만은 일단 금지야. 너희들이 뭐저뭐
그래도 개념은 잘돼 있어요. 이런 자만 좀 버리시고 2, 3단원 개념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2단원과 3단원 특상이랑 연력학 빼고 1단원 완전히 통째로 빼고 2단원과 3단원의 전자기 파동이잖아. 여기를 빠르게 개념을 학습해 주세요. 스피드 개념, 뭐 압축 개념 이런 거 있잖아. 제 강좌로는 압축 개념일 텐데 압축 개념을 이용을 해서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야. 많이 나오겠지만 압축 개념을 수강을 하세요. 압축 개념을 수강하면서 여기를 꼭 정리하셔야 돼. 직접 노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알겠죠? 압축 개념을 수강하고 정리한다. 손으로 직접 정리해. 너희들이 아는 것들 그냥 눈으로 보고 가면 대부분 이렇게 느슨해진단 말이야. 이게 졸립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안 돼. 그걸 직접 손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개념을 쭉 정리하는 거야. 2, 3단원이 문항이 11문항이에요. 문항수로 따지면. 알겠죠? 예. 11문항이라고. 거기는 다 쉬운 문제가 출제돼. 당연히 전기는 어렵습니다. 전기. 전기가 요즘에 준킬러로 나오잖아. 자기장이랑 그 두 부분이 준킬러인데 우리는 그 부분까지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야. 거기까지. 전기장과 자기장은 공부한다. 알겠지? 뉴턴 역학 준킬러 킬러는 잠시 보류하셔도 되니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출을 좀 활용을 하셔서 기출을 좀 활용하셔서 제 책은 기출 300이라는 책이 있잖아. 여기에 그 2, 3단원 문풀을 진행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N제로 가잖아요. 2, 3단원 N제들도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출제는 약간 쉽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을 활용하는 게 좋아. 풀어봤어도 뭐 어떤 기출 문제집이든 상관없어요. 예, 2, 3단원 부분은 제 책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라도 이 뒷부분에 2, 3단원 부분에 문풀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아는 것들, 모르는 것들 보시면서 모르면 강의 수강하고. 알겠죠? 뭐 강의 수강을 한 번 했는데 안 되면 두 번 보고 문제 풀이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쪽에 문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1주 차에 할게요. 압축 개념은 대부분 2, 3단원만 하면 10강도 안 나와. 뭐 10강 공부도 안 하고 지금 너희들이 2등급 맞으려는 건 아니잖아. 알겠죠? 해봐. 저는 2, 3단원 잘 돼 있어요. 해보라고. 니네가 킬러만 틀려서 지금 1, 2등급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비역학도 막 틀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쵸? 자, 2주차 때. 2주차 때 내가 너희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는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상. 특상은 킬러가 안 나옵니다. 논리만 훈련하면 돼요. 전부 다 준킬러 이하로 나와요. 중상급이 거의 최고 난이도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어떤 지옥 문제가 특상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특상과 연력학이야. 특상과 연력학은 기출이 좀 쉬워요, 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상 문제를 활용하셔야 돼. 그리고 개념 같은 것도 그냥 문제를 보면서 풀어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런 논리를 적용하는 거. 논리 적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주차 때는 특상과 이 연력학 파트에 대해서 킬러는 아니지만 킬러에 준하는 제 강좌로는 특난도 특강이라고 특특강좌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특강의를 수강하세요. 특특강의를 수강을 해. 알겠죠? 예. 거기에 보면 뭐 케이스 문제들로 예상 문제들이 있고 실전 복습 문제 기출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죠? 강의를 수강하고 학습하는 걸 2주차의 목표로 삼고요. 이때 모의고사 하나 정도를 풀어봐. 모의고사 하나 정도를 풀어보기를 추천드리는데 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특난도 모의고사 체험판이 하나 있잖아요. 체험판이 있어. 풀어본 사람도 N제로 풀어.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해. 체험판이 한 회분이 있거든요. 한 회분이 있어요. 무료 PDF가 오픈이 되어 있고 강좌도 무료니까 이거를 테스트하지 말고 N제로 학습합니다. N제 학습. 무슨 말이야? 한 문제 풀고 해설 보면서 확인하고 알면 놔두고 2번 풀고 문제 풀고 맞고 해설 보고 확인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러다 막힌 문제 있지. 걔만 강의를 수강해. 알겠죠? 강의를 보면서 공부해.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고. 이게 20문제 하나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엔제로 풀라고. 이게 테스트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엔제. 시간을 정하지 말고 테스트하지 말고 엔제로 그냥 이걸 봐줘. 자, 여기에 있는 역학 문제는 풀어주세요. 알겠죠? 여기에 있는 역학 문제만 풀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해가 안 되면 보류해. 그냥 역학을 포함해서 이 모의고사는 보라고. 최소한의 역학 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실무를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역학도 학습을 하는데 이 역학 문제가 이해가 강의를 봐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보류. 알겠죠? 이 역학도 학습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9평으로 보류한다고. 9평 이후로.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뉴턴 역학 공부를 조금 더 비중 있게 하라고. 이후로 보류를 시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특이랑 열역학은 계속 보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를 이 2주차 때 턴아웃 특강에 있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이 논리를 최근 열역학 실린더 문제 안 나오잖아. 실린더 문제 한 개도 없어. 턴아웃 특강에. 알겠죠? 예, 최근에 표그래프 효율 문제, 표그래프 효율 문제들을 최근 경향성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역학은 틀리면 안 돼. 무조건 맞아내야 돼.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그래야지 너희들 2등급 맞을 수 있어요. 여기서 틀리면 안 돼요. 여기서. 2등급이 달성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지? 예, 3주차. 자, 벼락치기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쓰는데 그럼 당연히 모의고사를 활용을 하셔야 돼. 알겠죠? 제 모의고사로는 특모가 있죠. 특난도 모의고사. 특난도 모의고사. 이게 시즌 1이든 2든 상관없이 특모를 3주차에 3회분을 계획하셔서 3회. 3개. 3개 정도만. 그냥 이 3개에 60문제가 있잖아. 60문제를 너희들이 달달달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테스트하지 말고 엔제로 활용합니다. 엔제. 엔제. 그냥 공부하듯이 쓰라고. 한 뭐 1회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문제 풀지 말고 그냥 강의만 봐. 강의를 봐. 강의 보세요. 1번 풀어주는 거 그냥 보고 이게 개념 수업이다. 알겠죠? NG 학습을 하는데 한 회 정도는 진짜 이건 개념 학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개념 학습처럼 1회를 공부하세요. 명심하세요. 예. 무슨 말이야? 1회는 특히 뭐 시즌 1 같은 경우 1회 또는 뭐 시즌 2 1회 전부 다 1회에서 개념 설명을 좀 많이 해. 알겠지? 이걸 처음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쓰여 라고 스킬들 같은 것도 알려주고 그런단 말이야. 전범위에 대해서. 그렇지? 우리는 한쪽 부분만 파서는 지금 이렇게 벼락치기가 안 돼요.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들을 다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특모 한 3회분 정도를 수급을 하셔서 엔제 형태로 공부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역학 파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 그럼 9평 이후로 보류를 해. 알겠죠? 예, 역학이 아닌 거는 어떻게든 너희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질문 게시판을 활용을 하든 강의를 두 번 보든 세 번 보든 역학 이외의 부분들은 너희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역학 부분 있잖아. 역학 문제들 중에 이해가 안 되면 뉴턴 역학 문제들 중에 9평 이후로 보류할 수 있다는 얘기. 나머지는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3주차 때. 그리고 이제 9평 직전에 이제 마지막 주가 있겠죠. 이때도 특난도 모의고사를 쓰는데 마찬가지로 3회분을 활용을 하는데 이때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30분 동안 시간을 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목표 점수는 목표 점수는 30점을 목표로 해. 30점만 넘자. 알겠죠? 예, 30분 동안 내가 30점을 넘는 거, 30점 이상을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상을 목표로 해줘. 그럼 너희들이 30점만 넘겠다라고 하면 풀어가는 방식이 좀 다를 거야. 문제를 읽을 때 내가 매우 약한 부분 있죠. 내가 잘 못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전략적으로 배제를 하면서 공부를 하겠지. 시험을 보겠지. 그지? 뭐 19, 20번 같은 걸 배제할 수 있잖아. 근데 19, 20번이 항상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번 6평 봐서 아시죠? 20번에 아주 쉬운 문제들을 배치를 해서 너희들이 허를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4페이지까지 확인하고 너희들이 자신 있는 것들 공부를 많이 한 것들 그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략적으로 좀 빼놓고 30점을 넘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알겠죠? 30점을 목표로 해서 이것들을 공부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되는 역학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9평 이후로 보류를 시켜. 왜냐면 그걸 잡고 있으면 너희들이 이걸 벼락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잠시 보류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모의고사들의 문제들 중에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을 복습하면서 이 두 개를 시간이 남으면 복습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죠. 복습하면서 9평을 맞이하는 거예요. 9평 전날 여기 틀렸던 것들 한번 보면서
뒤에 해설 보면서 아 이런 거였지 유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리마인드를 하면서 구평을 딱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난 제안을 하는 거야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 뭐 똑같이 뭐 이런 방식을 찾아달라 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1, 2등급을 한 번도 못 찍은 상태에서 즉 3등급 이하인 상태에서 가장 효율이 높게 공부를 하려면 비역학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비역학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때 한 달 동안에 최고의 효율을 내는 방식을 정리를 해준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구평 이후에 당연히 엔제를 공부해야겠죠. 실전 엔제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그 엔제들이 막 나오는 시기지 않습니까? 저는 실전 300이라는 책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전 300 같은 엔제가 있어. 이 엔제를 학습하면서 당연히 실무, 특난도 모의고사 같은 특모를 병행하면서 파이널을 진행을 하는 거죠. 주당 뭐 2회 정도씩 뭐 구평 이후니까 9월, 10월이겠죠. 예, 9월 달은 뭐 주당 하나씩, 10월 달은 주당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뭐 11월 달에 뭐 한 두 주 정도는 주당 3회씩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실무 양을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그때 전범위 엔제 학습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때쯤 구평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2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신이지만 난 제안을 해주는 거야. 아예 너희들이 아무것도 계획 자체가 없고 플랜이 없는 거죠. 플랜이 없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생각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겠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안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구평이 딱 끝나고 성적표를 받아들면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그 그림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물리학습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행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역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시면 좋겠어. 역학 문제들을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나는 아씨 안 되겠다. 20번에 뉴턴 역학이 나오면 뭐 포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과정은 우리 물리학원 과정은 풀지 말라고 내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풀라고 내. 이건 니네 변별력을 위해서 1등급 애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풀 수 없는 문제지만 냈어.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뭐 2등급을 달성했어. 그 상태에서 1등급 만점으로 가려면 포기할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이 알파는 이제 너희들이 이 두 개를 진행하면서 그 역학 파트 있지. 뉴턴 역학의 킬러하고 준킬러 문제들에 대한 학습을 이건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얼만큼의 시간 투자를 할지가 좀 나눠질 것 같아. 그렇지만 항상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엔제 학습을 하면서 모의고사들을 병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중에 안 되는 것들은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학습 시간을 늘려주고 잘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어. 자, 구평이 지금 한 4주 정도 남아서 너희들 반포기 학생, 반포기 상태의 학생들을 위해서 벼락치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뭐 들었다라고 하면 실천을 하는 친구가 있겠고 실천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겠지. 우리는 항상 그 실천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결과가 좋냐 나쁘냐가 나눠지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열심히 한 달 공부해 보시고요. 구평에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